예,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그래 보면은,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그죠? 이제 무상만 강조한 경들이 또 17개 있고 그죠? 그 밑에 오변에는 괴로움만 강조하는 경들도 한 15군데 있고요. 무화만 강조하는 경들이 한 12군데 있고, 오온의 여모 유혹 소멸을 또설라는 경이 한 8군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신경과 이것의 극복을 설라는 경들이 그죠? 저, 보니까, 아까 17인가 그랬는데, 그죠? 아, 16개라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개입니다. 이제 유신견과 오원의 관계 아시겠죠? 그죠? 유신견은 이제 오온에 대해서 네 가지로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죠? 오원이 나다. 그죠? 그래서 오원을 가진 것이 나다. 내가 오원 안에 있다. 오원이 내 안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이 유신견은 그죠. 오온에 대해서만 유신견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 됐죠. 그죠. 우리 1 2처1 8개 인데 대해서는 유신견이라 말을 안 쓰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볼 때도 오온은 이제 그죠. 내 문제, 그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온무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하고 아, 아주 멋있습니다. 그죠. 무와라는 걸한 넓히니까 그죠. 와, 이걸 나는 몰랐을까? 아우, 저는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좋은 오늘 그래. 와또 이제 이러면 딴데 가서 또또또다서먹잖아요 <laughs> 그죠? <웃음> 어쨌든 저 우리 저은생님하고저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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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예. 그래요. 그리고 그래, 이생님들이 문제 제기해 주면 우리는 또 이게, 직접 이제 일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요. 그죠? 머리가 확 돌아가죠. 그죠? 그런 거죠. 그죠? 예. <laughs> 자, 그 다음에 그죠? 요리됩니다그 다음에 내 것, 나, 나의 자와 이 극복을 서라는 경들도 한 19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 등을 서라는 경들이 한 7개 정도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59개의 모든 경들이 결국은 오온의 무상이나 괴로움이나 무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오온이 무화임을 체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상과 괴로움도 결국은 무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죠? 무득이 상형때에 포함된 경들은 모두 오온 무화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 결론 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도 한번더 알아봐주시면, 해주면 좋겠고요. 자, 무화는, 그럼 도대체 무화, 무화 하는데, 무화가 도대체 뭐냐? 그죠? 경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 궁마죠 그죠? 그죠? 우리 무화. 도대체 무화가 뭐냐?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래서 무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라 아니다. 주석서의 설명처럼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이래야 되면되죠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말은 제가 가로 안에 니사라, 아사라 해놨죠. 그죠? 사라란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나무로 보면은, 나무, 그 목재 부분 있잖아요. 심재. 우리 그걸 심재라 그러죠. 그죠? 나무 보면 맨 마지막 가에, 그죠? 거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또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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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피, 내피, 그다음이 심재잖아요, 그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심재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실체가 없다, 이런 것은, 여기서 그원으로 보면 니사라, 아사라입니다. 그런데이 니사라, 아사라는 주석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는 좀그러는데 그죠? 이거는 경문 자체에 나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책을 그할 때는, 저는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각 그 챕터 다음에 있잖아요. 중요한 경을 한두 개씩 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그죠? 이그이 그이 포말경이라 해서 그죠? 이 초경의 오온을 있잖아요. 그죠? 다섯 가지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하는 거로 아주 멋진 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을 넣었다가 획잡 빼삐나니까 그죠? 이게 뭐 그죠 좀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런데 그죠? 그래서 그 경에 보면은 오온을 그죠? 그 그걸 할때 나무에 비유해서 니사라 아사라 그러니까 사라가 없는 것 요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라는 뭐라 했습니까? 나무의 심재부 분 심재가 뭔가 아시죠 그죠? 나무의 목질 부분 목재 부분 됐죠?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재입니까 그죠? 그 목재 부분을 사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사라 아사라는 뭡니까? 목재가 빠졌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무들 중에 목재가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저희 때 대나무도 되는데, 어 그러고 대나무도 되는데 대나무는 저쪽 남쪽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하면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니까요. 어 정말입니다. 난 대나무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죠? 또 생각하고 다 그것도 좀비유가 되네 그죠? 이야, 그래 참 진짜 뭐, 스님들이 저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제가 스님들한테 진짜로 통해서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또 팍팍 돌아가고죠. 다음 부패도 선물 것도 팍팍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같죠 그죠? 예. 그데 맨날 이 형의 김태희 이야기만 하면 식상하거든. 그죠? 이런 네. 이야기 좀. 근데 어쨌든, 우리 이제 북방에서는 그렇고, 죠 우리 남방에서 있잖아요. 남방에서. 더운 나라에서, 그죠? 심재가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자수. 어, 그렇죠. 바로 야자수입니다. 그죠? 야자수. 예. 바로 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야자수, 저 남, 우리 남방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멋있습니까? 멋없습니까? 껍데기 보면 어떻습니까? 껍데기 보면, 어떻습니까? 껍데기 보면 그죠? 진짜 튼튼한 게 그죠? 쭉빠잖아요 그러면 그 야자 열매가 여는 야자수 말고 관상용 야자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 가면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막 팔등신으로, 팔등신이 아니고 뭐 팔등신으로, 팔등신이아이고뭐쭉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을 못그려 갖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아, 이거 너무 두껍다. <laughs> 예를 들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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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생긴 겁니다. 이, 이래 돼갖고, 이래, 이제, 이래, 위에, 이, 이파리 있잖아, 요 그죠? <laughs> 죄송합니다. 왜, 뭐, 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원래? <laughs> 예? 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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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예, 예 강구벌비슷 <laughs> 그,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그리고까 위에, 이제, 이런데 이파리가 이렇게 쭉다 있고, 남쪽에 가서, 태국에도 많이 있고, 인도에도 많이 있고, 그렇게 보신 분들 있죠, 그죠? 그죠? 한 어떤 거, 높은 거나, 막 한, 약 10미터 되는 것도 있으면 보통 한 5, 6미터, 그죠? 이런 데, 그 쭉쭉 뻗어, 관상용으로 있잖아요. 큰 호텔이나 큰 관공서인데 가면 수십 그로쭉 심어 놨거든요. 아주 멋집니다. 저 인도 가서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인도에 제가 그 처음에 갔을 때 바라나시로 갔습니다. 산불은 안 한다라고 유명한 산크리트 대학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째가로고 이제, 이제 그갈 거라고 한국 스님들이 그 소개를 해줘 갖고, 그죠. 그, 우리 영광 스님하고 두 스님들이 그 있고 그랬거든요. 그걸로 갔는데, 그 대학 교정을, 그죠? 들어갔는데, 제일 인상 깊은 게, 그때는 이게 무슨 나온 거 몰랐죠, 그죠. 이런 게막 수십 그루, 수백 그루 되려나 몰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막 하늘을 찌르다한 거지. 쭉쭉 빠져 갖고 있잖아요. 온 교정에 쫙이 있더라고요. 와, 이랬어요. 그걸 보니까 있잖아요. 그 회색입니다, 회색. 그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저는 시멘트 있잖아요, 그죠. 워낙 튼튼해갖고, 시멘트로 밑에 있잖아요. 멋있게 쭉, 그죠? 한 7, 8m, 10m 이렇게 쭉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나무 있잖아요. 요런 거, 야자수 같은 거, 요, 요 뭐라 하면 우리 파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파초 이런 걸로 해놨은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뭐로 옮겼습니까? 파초라고 옮겼잖아요. 그죠? 행은 파초와갖고, 그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파초로 옮겼습니 그럼 우리 파초 하면 뭡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갖고, 멀리서 보면 회식으로 막. 너무나 튼튼하게 보이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멘트를 해난 건줄 알았어요. 만지발제도. 이게 부드러워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있는 선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시멘트입니까? 물어봐서 그런 선님들막 웃더라고. 그죠?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그래, 그랬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야자수입니다. 됐죠? 그, 야, 그, 우리가 막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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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를 까다, 그 까다리 나무라 그럽니다. 그쪽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바달리라고도 하고 까다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밖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만절이 막, 보면 막 튼튼한 우리나라 나무보다죠. 훨씬 튼튼하게 보입니다. 진짜 막, 안에도 막 가득 찬 것처럼 보이고 훨씬 튼튼한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잘라보면은 그 안이 텅텅 비었습니다. 됐죠? 아닙니까? 아이고, 막, 내가, 이제, 막, 이제,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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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죠? 그, 그, 뭡니까? 그, 그, 뭐고? 아이씨. 그, 뭐고? 니사라, 아사라 있잖아요. 요, 요것이 바로 요, 요, 있잖아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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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로 그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볼 때는, 그죠? 튼튼한 것 같지만은, 그죠? 이, 우리 까다리 나무나 이런 것이 튼튼한 것 같지만은, 안에 비 보면은 텅텅 비었다 이겁니다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니사라 아사라는 뭡니까 실체 없음 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색수상행식 가운데 이행 부분 있잖아요 행을 바로 이 까다리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그죠 튼튼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실체가 없다 이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 그죠딱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은딱 알고 보면은 그 실체가 없는 거죠. 멋진 비유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 경에 있잖아요. 포말경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이 온이라는 것은 이 그죠. 그, 그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그 그 무슨 나입니까 까달리 나무 그거와 같아서 실체가 없는 거라고 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우리 그 몸뚱이 있잖아요. 그 몸뚱이 물질은 뭐하고 왔는가 하면은 우리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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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 그 장마 있잖아요. 장마가 막찍어갖고막 그죠? 막, 그, 강이, 강가강에, 그죠? 막, 뭐가, 비가 뭐같이 내려가고 막, 막, 강물이 흘러갈 때 보면, 강가강에 뭐가 끼입니까? 그, 이끼 그죠? 그,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 물, 물방울 막, 이런 게 갖고, 막끼잖아 그죠? 고기 바로 물질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기가 그죠? 그, 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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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품 덩어리, 뭐, 뭐, 포말 덩어리라고 그러죠? 그죠? 예, 뭐 포말, 포말. 그럼 그 포말이 멀리서 보면, 있는,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포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니사라, 아사라.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사라, 아사라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죠 느낌이라는 것은 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요새 비마고가면 옛날 시골에, 시골 그, 처마 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막, 장마에 비가 막 오면은, 우리 어릴 때 별로 놀게 없으니까 게비 오면 어고 됩니까? 앉아갖고, 비가 뽕뽕뽕뽕 막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춤이 한번어서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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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뱃, 뱃, 집에서 그죠? 떨어지면 뭡니까? 뽕 떨어지면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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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죠? 물이 그죠? 물방울이 폭, 폭, 폭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러보고, 여기 떨어지면 요거보고, 요거 떨어지면 요거보고, 요거 떨어지면 요거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만 그랬나? 우리 다그래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느낌이란 것은 그 물방울과 같다는 겁니다. 장마에 뽕, 뽕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물방울이라는 것은 뽕 터지 뿌리면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건 급속도로 빨리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상이고 상은 뭐하고 왔는가 하면은 아지랑이와 같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됐죠? 우리 아지랑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지랑이가 겁나는 거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열대지방이나 특히 저 사막지방에 가서 아지랑이 만나면 그대로 죽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은 마르고 뭐 이런데 그죠? 뭐 저기 막그 뭡니까? 야자수부터 얘기죠? 그렇죠? 그막그 와시, 그 예, 와시스 예. 오아시스 그래요. 와시스가쫙 있는 거막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막 거의 100%다속아버린다 그러잖아. 와, 와시스로 구나 이러고 가면 없잖아, 그죠? 말 그대로 신기루니까, 그죠? 그래서, 어? 어디 갔지? 이러면 또 저쪽에 보면, 그죠? 또 와시스가 촤 나타나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그걸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 사막에 들어갔고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막 헷갈리버리고, 그 나중에는 뭐 죽어 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기루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우리 인식의 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산냐 노름에 빠지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영원히못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자의 문제를 건강계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로와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우리 행운 있잖아요. 심리 현상들은 바로 이, 그죠? 이거하고 갖고 껍데기는 그죠? 우리 수상행식, 우리 그죠? 정신적인 부분은 그죠? 뭐 튼튼하게 그런 것 같지만은 이걸 안에 부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없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르마리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 마음, 아르마리는 요술쟁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요술쟁이가 어떻게 됩니까? 쫙 이런 뭐가 팍만들어져 있는같이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전부 색수상 행식이 니사라, 아사라라고 실체가 없다고 요렇게 이제 그, 그 경에 나타납니다. 아, 요 경은 하나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죠? 다 뺏삐 갖고 그죠? 예, 예, 그,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주석입니다, 스님. 이거는 주회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SA 해놨죠, 스님. 그죠? 148쪽 맨 밑에 보면 SA 2에 323 해놨잖아요. 이거는 SA라는 것은 상유다니까야 아따깠다. 그죠? 그러니까 상유다니까야 주석서. 이래게 됩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SA가 뭐지? 이제 요런 데 자꾸 궁금해지고 이래야죠. 이제 그만큼 스님들 많이 수고됐단 말인데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일 앞에 보면은 야거 돼 있죠? 야거는 나와있죠. 그죠? 예. 고야구 그 보면은 그 S인데 가서 찾아오면은저한번 한지맘 찾아봅시다. S 부분에 가서 SA 찾으면은 상유단니까야 아타카타 이래게갖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상응부 주석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했죠, 그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 야구가 그 뭔가 모르겠다 알고 싶은 분들은 앞에 부분 있잖아요. 야구 정리해 놓은 예, 그 부분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요 앞에 그 주의해 보면서. 네. 저 예. 이드스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네. <laughs> 자, 그래서 그죠? 그 여기에 대해서 상급 때니까 포말경 주해들을 참조할 것, 일어났구죠. 그래서 제가 몇개좀 인용을 해놨습니다. 148쪽 주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포말등이가 실체가 없듯이 이물질즉 몸도 항상한 실체와 견고한 실체와 자아라는 실체가 없기에 실체가 없다. 됐죠. 그래서 물질은 포말등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포말등이 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다뭐 됐습니까? 니사라, 니사라, 아사라 이래 됐죠. 그죠.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느낌도 항상 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아서 연약하고 잡을 수가 없다. 마치 거품이 조그마한, 그죠? 물에 생겼다가는 사라지고 오래 가지 않듯이 느낌도 같다. 그래서 느낌은 거품,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물방울 있잖아. 뽕뽕뽕뽕 하는 거죠? 그거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석서에서 하면 손가락 한 말씀드렸죠? 주석에서 뭐하는거하면 손가락 한번 튀기는 순간에 10만 꽃이 그죠? 개의 느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1 0만 꽃띠. 꽃디. 그럼 꽃띠가 뭔가 하면 요새 말로 하면 천만입니다. 그1 0만 곱하기 천만 개입니다. 그죠? 개는 뭡니까? 1조 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손가락 한 번, 그죠? 딱 튀기는 순간에 1조 개의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포각수로세지그죠 그죠? 근데 요새 과학이 또 불구편이거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질의 최소 단위, 그거를 하면은 그 세양 사람들은 그죠? 실험에 의해 갖고 지금 이걸 밝혀냈잖아요. 1초에 물질은, 그죠? 10에 마이너스 23승, 그 물질이 최소 그죠? 존속하는 기간은 10에 마이너스 23승 초라고 하잖아요. 됐죠? 이거 따져보면 우리가 해아리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1초 개 정도는, 그러니 손가락 한번 튀기는 순간에 1초 번, 그죠? 느낌이 일어, 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이거는 아무도 아니죠. 발 피죠. 그죠? 그럼 저죠 옛날 선생님들이 저건 대단했어요. 그죠? 옛날엔 그렇 때문에 이다포친다이서서긴데 그죠? 러시아인도 이놈도 과학이죠, 그또불교편이데 갖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인식도 실체가 아니라는 뜻에서 신기로와 같다. 아까 제가 신기로 비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인식은 그죠 아사라까라는 뜻에서 실체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죠 신기로와 같다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운입니다 마치 야자나무 줄기가 많은 잎과 껍질 등으로 조합되어 있듯이 신미 현상들의 무더기도 많은 법들로 조합되어 있다. 됐죠? 그리고 안은 또 실체가 없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르마리도 역시 실체가 아님이라는 뜻에서 그리고 거머질 것이 없다는 뜻에서 요술과 같다. 아까 제가 요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경에 요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주석서은 이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에 대한, 그죠, 경에서, 그죠, 그, 150, 특히 상용 때니까요그 무득이 상용 때 나타난 1 5홉개 경을 나름대로 크게, 그죠, 13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온, 무화가 결론입니다. 그죠? 오온의 무상고 무화. 그 중에서 특히 오온, 무화가 결론이고, 온무상고 무화 혹은 오온, 무화를 범으로 해서 여모 이옥, 해탈, 구경이 해탈지를 체득한다는 것.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 그죠, 온 오온을 전체적인 그죠? 일종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원에 대한 구장으로 들어가면 되죠. 원에 대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원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을 여기서는 처음에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149쪽입니다. 1. 오는 동시 발생이다. 이거 저는 억수로 강조합니다. 오오는 동시 발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색수상 행식은 동시발생이지. 색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그죠, 그그그 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때까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앞의 두 장에서 오온을 색 수행식의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 보았다고 해서 오온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오온은 동시 발생. 요걸 한역으로 하면 구생이라그하면 되죠. 동시 발생이다. 불자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오온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즉 첫째로 그죠? 대상을 받아들이고 색이잖아요. 난 뒤에 받아들인 건또 수고 그죠 대상은 색이고 받아들인 거는 수고 그럼받아들인 나서 그것을 인식하거나 생각하고 그 이상인 거죠 그다음에 이를 토대로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고 행위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시계에 저장된다고 이렇게 빕니다 우리 또 유식에서 그죠 아래식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 색이 있고 그죠? 색을 수는 느낌이라고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죠 수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 데이터를 또 상이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고 행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행이니까 그래서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고 결국식은 이라니까 뭡니까 제팔아래아시가 제장된다고 막 <laughs> 그죠 근데 참참 참 아닙니다 이제자뭐또 자꾸 이야기하면 그말로 비판이 나오버리니까아이제좀요 정도로 하고 그죠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자면, 오는 절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시 생기한다. 매 순간 오는 모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어한다 이것은 남북방 아비달마 아비달마와, 그죠? 대승 아비달마인 유식에서는 상식적인 것이다. 됐죠? 물론, 특정 순간에 온 가운데 특정한 하나 혹은 몇몇이 더 강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꽃을 볼 때는 느낌이 강할 것이고, 대상을 꽃이라고 인식할 때는 인식이 강할 것이며, 그 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는 탐욕이라는 심리현상이 더 강할 것이다. 됐죠? 여러 가지 심리현상들이 있잖아요. 함께 일어나지만, 그죠?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지만,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 보면 무엇이 더 강하다?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렇죠? 저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이 느낌이 강할 때는 뭐가 강합니까? 뭔가 그렇죠. 수가 강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죠. 우리 상, 행, 식.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렇지만 그때는 수가 강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걸 보고 꽃이구나. 아, 꽃이구나. 그러면 뭐, 아, 저 꽃이 노란색이구나. 이럴 때는 뭐가 강합니까? 그거는 상이 강합니다. 그죠. 그죠. 저걸 보고 뭡니까? 어, 저거 내가 꺾어갖고, 그죠. 내가 가져가야지. 이러면은 그때는 우리 소위 말해서 심리현상이잖아요. 행이 강하다고 볼수 있죠. 그죠. 그렇게 뭐가 한 순간에 그죠? 순간순간에 따라서 이 심리현상들 중에 뭐가 강하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죠? 이 오는 동시발생으로 봐야 되는. 이건 아비담마 중에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아비담마 조금 가 봅시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오니색수상행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걸 아비담마로 보면 색은 아비담마에서도 우리 색법입니다, 그죠? 이는 오니고, 그죠? 이는 법입니다, ,이? 색법입니다. 그러면 수상행은 아비담마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심소라 그러죠, 그죠? 그러죠? 심소법이라고 럽니다 식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심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그죠? 우리 심소법은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심소법을 분류하는 제일 큰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누가 그랬죠? 반드시 때때로. 됐죠? <laughs> 생각나죠, 그죠? 그 심소법들을 기준, 분류하는 제일 큰 기준이 반드시냐, 때때로냐. 이것이 1번입니다. 됐죠? 반드시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면 반드시 드립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때때로 일어나면 때때로 드립니다. 아, 이거 멋있죠? 그죠? 옮기나니까확 들어오잖아. 그죠? 처면에는 헤헤? 이러 싶었죠? 그죠?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아 아, 마음과 반드시 함께 일어나면 반드시고. 마음과 때때로 일어나면 때때로 드리고. 아, 멋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크게 반드시와 때때로로 나누면은, 반드시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북방에서는, 그죠? 서릴체 유부, 그죠? 우리 구사론하고, 그죠? 구사론을 비롯한 서릴체 유부하고, 유식에서는 반드시로 다섯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 경우는 변행심소. 저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변행이란 말은 두루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일할 때 반드시 함께 일한 거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유, 모르는 한자 적으려니까요. 이게 마음은 급하고, 그죠? 촉, 작의, 수, 상, 사. 수는 이거고, 그죠? 상은 이거고, 사는 이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반드시들로, 위의 상자부에서는 촉, 작의, 수, 상, 사. 이 다섯 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죠. 반드시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함일어난다는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깊은 잠에 있어갖고, 죠 우리가, 그죠? 뭐 아무것도, 그죠?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안할 때라도 이 촉작의 수상사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진정 혹은 우리 그, 멸진정 있잖아요. 멸진정 혹은 상수 멸정에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하 상수 멸에 들어보면 마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죠? 심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촉작의 수상사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촉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감각 접촉입니다. 우리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과 접촉하는 심리 현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그, 그, 촉이라고 그러고 저는 감각 접촉으로 옮깁니다. 삼사화합 위촉이란니다 그죠? 그렇 마음과, 어, 삼사화합이란 것은 우리, 그죠? 육경과, 육근과, 그 육경과 육식이 화합하는 것. 그죠? 서로 부딪히는 것. 요거를 삼사화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감각 접촉이라고 작 자극은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주의를 기르는 겁니다. 영어로 는 a t t 이라고 옮깁니다. 됐죠? a t t e n t 다 알죠? 그죠? 공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나운서가. 유어 텐션 프리즈 이 e 지그죠이그뭐 별개로 이야기를 다 한다. 그죠 흉내를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주의 주의를 기르는 거, 주의 됐죠, 그죠? 그래서 주의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알려면 최소한의 주의가 있어야 되죠. 알고 보면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대상을 감정적, 정서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최소한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대상을 뭡니까? 그죠? 이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알고자 하는 최소한의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심의하기때문에죠 의도라고 하면은 거친 말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구분해서 옛날에는 다 의도로 옮기는데 요렇게 미세한 우리 최소한의 어떤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그 의지 자극 있잖아요. 요 정도는 자극 정도로 옮기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럴듯 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알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모든 불교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다섯 가지를 드는데 상자부에서는 남방에서는 일곱 가지 반드시들을 듭니다 여기 다섯 가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넣습니다 그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대상을 하려면은 최소한으로 대상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들어보면 맞죠 그죠 집중 집중이 뭡니까 사마디 삼매 그 삼매라는 고도의 완성된 삼매만 아니고, 아니고, 최소한의 집중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죠? 대상을 알려면 최소한으로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두 가지로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놀람> 대상을 알, 이제, 우리, 이제, 그 뭡니까? 그 우리 그 심소법, 우리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죠. 작용을 해야죠. 살아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그 명건이라고 중국에서는 그죠? 명근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기능이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상자부에서는 더 넣어서 일곱 가지 반드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요두 가지는 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섯 가지는 그죠? 모든 아비달마 불교에서 반드시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온에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그죠? 촉, 의, 온 중에 어디 속하겠어요? 색수상인식 가운데 온 중에 어디 속하겠습니까? 촉은. <laughs> 행이잖아요, 행.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심리 현상들을 행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은 복수로 나타난다 그랬죠. 왜 복수입니까? 만원입니까 여러 가지니까 입 그렇습니다. 감각접촉은 원으로 보면 행에 속합니다. 상식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작의 의도는, 어, 작의 주인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행에 속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 당연히 수지. 같은 순대. 그죠? 상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상이지. 됐죠? 사은 어디에 속할까요? 예? 어, 왜 식이 나와요? 어, 그건 나 이상하네. 행에 속합니다. 식은 뭡니까? 단지 대상을 아는 그겁니다. 그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식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사는 식이 아닙니다. 사유한다는 그거는 우리말로는 심리현상의 그, 그,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당연히 행에 속합니다. 그죠? 됐죠? 그럼 뭡니까? 식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심소법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심법은 우리 식과 같고, 그죠? 심소법은 촉작의 수상사가 반드시 들인데, 이 촉작의 수상사라는 것은 또 뭐하고 갔습니까? 수상행의 배대가 되잖아요. 됐죠? 이제 이러면 제 결론은 뭡니까? 이 반드시라는 걸 한마음이, 한 찰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원으로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수상행식은 함께 일어납니까? 따로 일어납니까? 당연히 이거는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심과 심소법은 당연히 함께 일어나야 되고, 아직까지 뻥하면은, 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게 만약 지금 처음 들어서 뻥하면은, 그죠? 그래서 반복학습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제가 또 다음에 또, 또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나, 아씨, 저 당연한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래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심, 심소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그 심, 심소, 심소의 정의가 뭔가 하면은,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그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이 심소법입니다. 됐죠? 심소법은 뭡니까? 뭐와 함께 일어납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이 멸할 때,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집니다. 됐죠? 동일한 대상 가진다는 뭡니까? 마음이 선풍기를 대상으로 하고면 심소도 뭡니까? 당연히 선풍기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는 것은 마음이 눈에서 일어나면다 안식이 일어날 때 같은 경우에는 그와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은 그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눈을 토대로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심심소법은 그죠? 5는 동시 발생이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그 저렇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오호는 동시 발생입니다. 자, 요렇게 아셔야 됩니다. 야, 그다음에 또 시간 다됐던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고그 이야기들이 쭉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 그, 이렇게 설명 을 드렸으니까죠. 고밑트 그 부분 을안 읽고 보겠습니다. 백 150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즉 수상행은 아비담마와유식에서 공이 심소법 그죠? 마음과 함께 나고 멸하는 마음의 부속된 심리 현상들로 설명되고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죠 마음 즉 아르마리와 함께 나고 함께멸하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토대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예? 심소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대니션정의까지 제가 그때 주주에서 인용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남북 아비달마 아비달마와 대성 아비달마의 유식에서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은민오을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때부터 불교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대쪽이죠? 예, 이제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그 밑에 그 설명은 요 앞에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각 부파마다 이제 그 다음, 151쪽, 그, 그죠, 한칸 띄우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그,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때때로 이런 거다 됩니다. 그러니까 휙 넘어갑니다. 자, 15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52쪽으로 가면은, 자, 그리고 몇몇 분들은,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152쪽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아직도 원의 행을 의도적 행위 하나로만 이해하려 하는데, 원의 행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로 넓게 이해해야 한다. 원은매 순간순간 여러 조건이 화합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의 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라는 흐름이라는 말이다. 됐죠? 그러니까 뭐 말입니까? 원의 행은 의도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심리 현상들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오은의 행은 항상 모로 나타난다 있습니까? 단수 복수 복수입니다. 됐죠? 오은의 행이 복수로 나타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의도적 행이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린데 또 뭡니까? 뒤에 또 그죠? 뭐 선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죠? 예, 그것도 뒤에 또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 이제, 고, 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오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그죠? 요거 아까죠? 오는, 그죠? 옴, 와는. 요렇게 합시다. 아주 그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워낙 너무나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쭉 넘어가서, 그죠? 이제, 그, 그 됐고, 그죠? 이제, 그러면, 그, 153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153쪽 맨 마지막 문단.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로 해체해서 대답하셨을까? 이것도 다 그동안 수십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나 혹은 자 아트만이라는 고정 불변하는 어떤 실체 앞에서 본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영혼 불변하는 나를 찾아서 온갖 노력을 다해봐야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얻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인식즉 산야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소경전인 금강. 경도 그죠? 자니 영혼이네 하는 그죠? 산녀의 측판을 외치지 않았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번에 보면은 해체에서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무상고 무화가 보인다. 이것도 저 이제 정말 한번은 이야기했지요. 그죠? 요번에 그죠? 오일 동안 그죠? 지금 한 100번 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헨소리 또 하고 또 헨소리 또 하고 또 내일 되면 또 하고 모레 되면 또 하고 그죠? 그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화가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죠. 그래서 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고가 드러나고 그래서 좀 저쪽에서 또 앞에 한 소리 또 해놨습니다죠. 그래서 반대신경의 핵심도 온 무화를 통찰하는 것, 조오온 개공도 일치고 또또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름왜 무상고 무화를 봐야 되느냐? 무상고 무화를 통해서 해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원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과 고와 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러한 무상이나 고와 무화를 체견할때 불가능해 보이던 중생의 해탈은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불전뿐만 아니라 대승 경전에서조차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무상에. 그죠? 우리, 가뭔니 그 변화 있잖아요. 이찰러신 찰럼이라는 이 변화에 사무치면은 무상해탈이 됩니다. 그죠? 우리 표상이 없는 해탈이 된다고. 저는 무상해탈을 표상 없는 해탈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어떤 우리가 찰나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표상도 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표상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또아뜸안이라고자라고 이렇게 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에 사무치 버리면 찰나에 사무치면 해탈을 무상해탈, 표상 없는 해탈이라고 부르고 고를 통한 해탈을 무은해탈이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괴로움에 사무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고라고 그죠? 사무치게 통찰해 버리면은 그죠?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를 통찰해서 한 해탈을 우리는 무원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는 마고 관계 있습니까? 무화는 항상 공하고 관계 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화의 사무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반야부에서만 무화를 공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그죠 상자부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화를 공과 연결시켜서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화의 사무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환경 있잖아요, 환경 정현품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죠. 환경 중에 무상품에도 정현품이도 무상해탈, 그죠. 무원해탈, 공해탈이죠. 이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교에서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것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이세 가지를 해탈의 관문이라 합니다 무상고, 무화를 해탈의 관문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옥이라 합시다 혹은 삼계화택이라 합시다 우리가 울타리에 갇가있는데 여기서 막 불이 붙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튼튼한 울타리에 철로 된 울타리에 갇혀있다면 우리는 그냥 타죽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문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 문이 무슨 말, 문입니까? 무상, 고, 무하라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무상이나 고나, 무하로 봄으로 해서 우리는 이3계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상, 고, 무하 세 가지를 반드시 다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부터 무상이나 고나, 무하나 이랬습니다. 이부에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만지막 불이 타고 있는데 이리 푹 뛰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망치 해탈입니다 그죠 해탈입니다 끝나 빚습니다 아니? 땡 끝나 빚습니다 그어그 어? 그 문이 두개더 있더라 그리고 뛰 나갔다가 되는 거 다시 돌아가고 그죠 이 문으로 나갔다가 어 하나 더 있던데 이 들어가고 하나더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죽을 빕니다 <laughs>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투철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욕심 많이 내갖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해탈하면은 그죠 그것은 그죠 그그 그, 그, 무상 해탈도 되고 그죠. 또, 무언 해탈도 되고, 공 해탈도 된다는 겁니다. 죠 무상이든, 무언이든, 공이든, 하나로만 해탈하면, 그것이 해탈이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155쪽에 보면,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갑시다. 그죠? 155쪽에 그5분에보면 진화란 없다. 됐죠? 그죠? 우리 원의 가르침은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진화는 없다. 그래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국의 유서깊은 명산대찰에서는 각종 수련회가 열린다. 몇몇 사찰에서는 아예 주제를 나를 찾는 여행 등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죠? 교계신문과 교계라디오, TV에서도 참나를 찾으서 라는 말을 공연하게 써보겠다. 물론 이거를 그죠? 우리 방편적인 이야기로 보면 아다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꼭 뭐가, 그죠? 실제로 뭔가, 그죠? 뭐, 참내가 있어갖고, 그죠? 그거를 확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두교적인 발상으로 불교를,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155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진한이 대안이 하는 대답이 나오는 한,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자라면, 나는 누군가에 서침없이, 원이라고 답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온으로 해체해서 살펴보아, 온으로 이루어진, 그죠? 나라는 존재가 무상하고 고요무아임을 통찰해서 원에 대한 염모하고 이욕하고 해탈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쯤 외도기를 그만두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될 것인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됐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와 아비단마는 아공법이를 쓰라는가? 우리 이제 특히 대승불교에서 그죠? 대승불교에서 우리 이제 초기 불교하고 우리 특히 그죠? 아비단마를 그죠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가장 큰 이론적인 토대가 뭔가 하면은 그죠? 우리 대성은 아공 법공, 우리가 아도 공하고 아를 구성하고 있는 법도 공하. 우리 아와 법인지 아시죠? 아는 저는 여기서 뭐라 설명했습니까?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제가 여기서 개념과 법 이래 했잖아요. 그죠. 개념그빤야띠를 법으로 해체해서 본다. 이랬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보기라는 것은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는 저는 여기서 이거를 그죠. 그 개념이라고. 즉, 있습니다이 책에서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입니다. 그래서 법은 뭡니까? 이 아를 구성하고 있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걸 법이라 그럽니다,죠. 그래서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는 이제 아법을 갖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죠. 우리 대승불교는 반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 유식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공 나도 공하고 아를 구성하고 있는 법도 공하다고 이야기한다. 공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봤죠, 그죠? 무한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죠. 소승불교는 저게 왜 소승이냐 면은 아는 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개념적 존재는 법으로 해체되니까 공하다고 하는데, 법은 그죠. 항상 하다고 이야기한다. 신유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소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공 법공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아공 법유를 이야기한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죠.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는 아공. 법유를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제 입장에서 이게 살펴보지 않으면 저로서는 큰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기할 때는 결론은 뭐겠어요? 똑같이 초기 불교하고 아비달마도 똑같이 아공, 법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살펴봤잖아요. 법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하 그는 거 단밀상입니다. 그렇죠? 단밀공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초기 불교 아비달마도 아공법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반자부에서는 직관할 거를 다그치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체해서 이론 멋지게 오히려 그죠. 아주 이론적으로 멋지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하면은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러면 찰나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찰나라는 걸 세우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찰나도 뭐로 구성되어 있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로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찰나라는 것도 현미경을 쫙 땡겨서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이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 된다는데 그죠? 그래서 찰나라는 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죠? 멋있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도 이제 흐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개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법을 구성하고 있는 찰나도 흐름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쫙 적혀 있습니다. 됐죠? 그죠? 렇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 스님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난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여실지견 한다는 것은 무상고 모화를깨뜨려 보는 거고, 그 노력을 얕은 단계에 입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요것이 되면은 높은 단계의 윗바사나가 되고 그 높은 단계 의 윗바사나를 여모로 하는데 여모의 가장 중요한 걸 아까도 말씀드린 방간야나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 너무 어렵게했잖아요막 개념적으로 막 이렇게 또좀 뭐, 말로 갖고 이러더라면 막생님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립니다. 예, 그렇게.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그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벌써 막한 5분 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본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진도를 빨리 나갑시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일은 아침에, 저, 163쪽 22건 부분을, 예, 또, 들어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우재금 오늘도 두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